술 여기 되어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어? 따로 꺼내드릴게요. 물 주세요. 술은 또 너무 좋아하거든요. 시간 내줘서 감사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압구정 현대사 하는 거 맞죠, 누나? 맞습니다. 누나 거기 전세 아니고 월세 아니고 자가. 등기부 권 여기 띄워봐야 돼. 대출 없고. 등기부 떼보고. 유미에도 돼 있죠, 누나? 당연하지. 누나 모르시는 분들 많으니까 누나 지금 어떤 세일 하고 계세요? 삼성자동차 강남전시장에 벤츠를 팔고 있는 유미에 이사라고 합니다. 제가 330만 터진 영상이 하나 있는데 세상에서 돈을 누가 제일 많이 벌까 1위가 뭐였는 줄 알았나? 하수구 사장님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였어요. 근데 얘는 그때 카딜러 얘기한 거예요. 나는 0.001이라고 보면 다 그렇게 돈을 못 벌어. 궁금한 게 1년 연봉 얼마 되세요? 10억은 이렇게 찍지. 우리는 근로자 원천징수 하는 100% 4대 보험 되는 근로자고 거기서 나오는 연봉이 있고 금융도 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있어서 5월 달에 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든. 그거 합치면 평균 계속 10억씩은 찍었지. 10억씩이요? 대박이다. 그러면 노동소득은 그렇게 됐는데 캐시카우나 인컴이 계속 들어와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는 어떤 계기가 있었다? 그렇게 소처럼 일을 해도 들쭉날쭉하니까 내가 아프거나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안정적으로 고정수입이 들어오는 게 뭐가 있을까? 부동산밖에 없잖아. 내가 그렇다고 워낙 차 파는데 온 에너지를 다 쓰기 때문에 내가 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이거 솔직히 한계가 있거든. 고시원을 한다거나 뭐 어떻게 카페를 운영한다 이런 게 안 돼. 내가 내 성격에 내가 직접 해야 되는 사람이라. 그러면 임대소득밖에 없겠다 생각을 한 거야. 결혼하면서부터 아파트를 사고팔고를 엄청 해서 내가 시드머니를 많이 만들었지. 나온다. 압구정 현대산 이야기 나온다. 나는 이제 내가 신정동 신정 7동에 벽산 아파트 23평을 시작을 해서 야, 집을 사기를 했어. 완전 초동네 사는 거야. 그때 얼마 아파트 그때 2억 2,500. 23평이. 그래서 그때 당시 결혼을 딱 할 때 그렇게 성남에서 어렵게 컸을 때도 언니랑 나랑 일을 했기 때문에 갖고 있었던 돈이 내가 6천이었고 언니도 한 7,8천 있었어. 그러면 빌라 웬만한 거 그냥 사고도 남았어. 근데 그땐 부동산 이런 거 당연히 몰랐을 때고 뭔가 빚을 내면 죽는 건 줄 알았을 때였어. 근데 이제 결혼을 하면서 남편의 안정적인 직장과 나도 뭐 일을 하면 벌지 않을까라고 해서 정말 용기를 낸 거야. 빚을 내고 집을 산다는 거 자체가. 누나 왜 사람들이 빚을 내면 아주 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난다. 왜 그래 생각할까? 내가 이자를 못 갚으면 어떡하지? 성남에서도 그 집을 하나도 안 산 거야. 사고도 남았을 돈을. 근데 그 반지하에 살고 막 지저분한 데 살고 막 이랬었단 말이야. 근데 결혼을 하면서부터 아 남편이 있으니까 용기가 났던 거야. 그러고는 그 다음부터는 오케이 부동산으로는 무조건 풀 에버리지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때 무섭지 않았어요? 여잔데? 당연히 무섭지. 무서운데 우선 남편이 있고 2억 2,500짜리를 시작하면서 내가 1년 반 만에 빚을 갚고 그 집이 현금이 됐거든. 아하.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긴 거야. 내가 빚이 좀 있어야 소처럼 일을 하게 되는 거야. 동기부의 뿜뿜이구나. 당연하지. 가만히 있어도 이자가 나가잖아. 그러니까 뭐 대리님 일요일날 일하세요? 쉬는데도. 당연히 일하죠. 쉬는 날이 어딨어. 손님이 찾아주면 나가야 되는. 365일 중에 360일 일한다고 말할 때였어. 생애 첫 빚을 내본 거였기 때문에. 누나 그래서 아파트든 건물주든 빚내갖고 하는 게 쫄보들이 너무 많아. 무서워. 시도해야 돼? 당연히 해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래. 나 이거 넘어오라 그래. 선 넘으라고. 빚 내서 하라고. 대신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해야지. 공부 많이 하고 경험이 없으니까 이거 해도 될까? 그리고 보면 있잖아. 선 넘고 이거 무슨 놀이할 때 이렇게 넘어오라고 그러지. 그런 사람이 있어 주면 용기가 나는 거. 이를테면 우리 호동 대표처럼 그런 사람이 교육을 통해서 내지는 주변에서 어떤 좋은 케이스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안 해본 사람은 나같이 되는 거야. 내가 빚을 낼 거라고는 난 상상도 못했어. 딱 사보니까 갚아지네? 갚을만 하네? 라고 느낀 거고 더 아끼게 되더라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누나는 되게 1%고 이례적인 거고 그럼. 대부분 주위에 남편이나 와이프가 반대를 아주 맥살 잡고 반대를 하거든. 이렇게 당연 니 뒤질래? 니 원하는 거 당연 씨. 나왔어. 야 씨야 나왔어. 씨야 술 취했어 이제. 아니 우리 남편도 금융권에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처음에 집을 살 때 거기서는 이제 1억 2천을 빌렸지만 그 다음에 풍락동 집을 살 때는 5억 주고 샀는데 2억 3천 쥐고 2억 6천인가를 대출을 받았단 말이야. 당시 이자가 원금하고 같이 상환하는 거였어. 이자 거치식이 아니었어.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이라 원금하고 같이 내는 거라 우리 신랑 A형인데다가 그거 알거든. 엑셀표로 쫙 만들어 온 거야. 이자가 얼마 내고 내 월급이 얼마 와이프 월급이 얼마인데 우리가 이걸 감
감당할 수 있겠어? 딱 계산을 해갖고 와서 나한테 엑셀을 돌려서 우리는 이걸 살 수 있지 않다. 이걸 빚을 내서 하는 건 무리다. 오히려 남편은 계속 반대했구나. 반대했지. 처음에 반대했지. 그래서 풍락동집 살 때 왜 이걸 여기서 살아도 되는데 왜 굳이. 근데 나는 그때 당시 너무 3구가 오고 싶었어. 송파, 강남, 서초 너무 멋있다. 오고 싶었어. 송파인데 5억짜리가 있네? 풍락동 이제 저평가돼 있기도 네. 거기가 이렇게 또 유물단지가 있고 그래서 네, 개발이 한계가 있어. 네. 그러니까 가격이 그때 당시 이쪽 잠실은 10억씩 할 때인데 거기가 30평대 5억일 때였어. 그래 난 살기도 좋고 괜찮네 그러고 23평 살다가 거기를 이사 오면서 그때도 무리수를 두고 남편의 반대에 무릅쓰고 그래도 가는 거야. 그러고 온 거야. 누나 이렇게 질러야 되지. 아 당연하지. 무조건 질러야 되고 홍납동집 딱 이사 갔을 2억 7천, 2억 8천을 대출 받았다고 그랬잖아. 그때 이자 원금에서 한 달에 6, 700인가 거의 7, 800이었고 그때 엄청 알아보고 중도 상환을 했을 때라 보험사에서 보험 대출을 받았었어. 걔네가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었을 때. 나는 중간에 계속 상환을 하기 때문에 금리도 조금 중요하지만 중도 상환 수수료 없는 상품이 나는 되게 더 좋았거든. 그때 당시 BMW 서초에 있었을 때였어. BMW 때도 물론 당연히 차를 잘 팔 때니까 해보자 하고 빚을 그렇게 내고 내가 집을 산 거야. 그리고 정말 2년 반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지. 그래서 그것도 내가 현금집이 됐지. 나는 이제 현금집이 되면 다시 상급지로 갈아타는 게 병인 거야. 우리 남편은 내가 돈을 얼마를 버는지 몰라. 그래서 말하지 마. 당연히 말 안 해. 이 집은 남편 가장이니까 신랑이 예를 들어서 600을 벌어. 난 500 넣어. 그런 식으로 생활비만 딱 통장에서 생활비만 운영을 하고 내가 얼마를 버는지 남편 관심도 없고 얼마를 버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사를 가겠다 했다 그러면 이 집이 현금집이 된줄 아는 거야. 내가 오빠 대박이다. 이사 가야 돼 그러면 우리 와이프가 돈을 또다 갚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신랑이 이제 내가 뭔가 부동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일절 태클을 한 거라. 그때 송도에 분양권도 사고 팔고 남양주에 청약도 받아봤고 많이 했어. 나는 이제 가면 오빠 나 오늘 평택에 오피스텔 보러 가 이러면 아 우리 와이프 또 하나 사겠네. 누나가 지금 압구정 현대 지금 또 건물주까지 되면서 200억 자산가인데 어떻게 압구정 현대를 결정할 수 있었는지. 내가 그때 잠실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드머니가 한 10억 정도가 생겼었을 텐데 친한 교수님 사모님이 막 얘기하다가 아줌마들의 감을 나는 믿는다고 했잖아. 그 사모님이 사지 말아야 될 5대 사지 말아야 될 게 상가, 땅. 빌라 그리고 또 뭐였는데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진짜? 내가 그런 건 절대로 사면 안 돼. 그냥 아파트 사라는 거야. 근데 그때 내가 한참 잠실 5단지를 사니 어디를 사니 집을 뭐 40평대로 옮기니 막 그럴 때인데 내가 돈이 없다. 그때 당시 10억 정도 있었을 때였나. 근데 10억으로 살 수 있는 데가 어딨어. 내가 원하는 동네에. 그럴 거면 그냥 압구정에 한양아파트 작은 평수 사놓으라는 거야. 그때 한양이 16억이었어. 아하 몇 년도였죠? 내가 난 다 적어놓으니까 19년 초에 한양아파트 21평인가 제일 작은 평수가 16억 할 때였어. 그래서 그때 10억하고 6억을 대출받아서 작은 평수를 원래 살려고 그랬지. 그리고 나는 거기 너무 오래된 아파트지 내가 아니까 거주할 생각으로 산 게 아니었지. 근데 부동산에 이제 친한 대표가 압구정 그 이렇게 지분율 나와 있는 표가 있어. 평마다 지분율 그걸 딱 보내줬는데 30평대가 여기가 내가 지금 산대. 여기가 20억대네. 35평이 그러면 16억인데 대출을 6억을 받나. 전세 끼고 살 때였으니까 20억 23억 주고 샀거든. 23억 5천 줬는데 전세가 5억이었고 내가 10억 있고 그러면 10억 정도 한 8억 정도 대출을 받으면 됐을 때였어. 그러면서 눈이 점점 올라온 거야. 원래는 16평짜리 21평짜리인가 제일 작은 평수 16억짜리 를 보다가 지분율을 보니까 여긴 재건축이 어차피 할 거고 내가 거주할 것도 아니면 빚을 조금 내서 전세 끼고 사야겠다. 지금 내가 사는 그 동이 지분율이 30평대가 제일 좋아 압구정동에서. 그래서 나는 거주할 목적이 아니니까 사놓으면 되겠다 한 거야. 그리고 샀지. 그때도 들어올 생각이 아니었지. 잠실 살기 너무 좋거든. 리센츠 내가 리센츠 살았으니까 살기 좋아서 이사 올 생각도 아니고 전세 주고 막 했었었지. 잠실 5단지를 사고 리센츠를 샀는데 3년 이내 평생 1가구 1주택 한시적 1가구 주택 혜택을 보려면 내가 리센트를 팔았어야 됐어. 세금 양도세 내가 다가구 주택이다 보니까 중개인이 나보고 파셔야 세금이 들래요. 그래서 부랴부랴 내가 리센트를 팔았어. 내가 10억에 들어간 걸 17억 8천에 팔았어. 잘하셨어요. 그걸 팔고 그 집에 내가 전세로 살았어. 파는 조건이 그거였어. 나는 이 집 살기 좋고 애들도 학생 아직 어리고 딸이 6학년이었고 전학을 가야 되고 하니까 애들 학교 때문에 내가 거기를 전세를 산 거야. 알겠지만 토호가 지역이라 주인이 들어오면 나가야 돼. 그러면서 자기 여기로 이사 와야 될 것 같으니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 완전 빡쳤지. 완전 빡쳤지. 그분이 세무사였을 거야. 내가 돈이 없어서 여기 사는 게 아닌데. 그래서 내가 당시 돈이 있는 걸로 해서 40 평대를 전세를 가려고 리센츠 내에서 그때 당시 거기 전세가 20
22억인가? 20몇억이었어. 내가 이거 팔고 10억에 뭐 전세 해서 20억을 가면 현금이 있을 때니까 나는 시스템 에어컨이 있어야 되고 남양이어야 되고 까다롭거든. 거기에서도 몇 동이 좋아. 거길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전세가 그게 나오나. 그거 발품 팔다가 내가 전세를 20억 가는 건 개오바다. 그러면 압구정으로 이사를 와야겠다. 마음을 먹은 거야. 애들이랑 데리고 와서 다 보여줬지. 애들은 리센치 살다가 꼬마니까 왜 여기를 모르고 주차장도 그렇고 복도식에 여기를 왜 오냐고 또 애들 전학시키고 인테리어 공사 싹 해서 그러면서 리센치 전세금 빠진 걸로 내가 건물을 산 거지. 아 그거 건물을 산 건물 산 거지. 돈이 있으면 나는 가만두질 못해. 그때는 내가 종부세를 1억씩 낼 때여서 세금을 너무 많이 냈을 때. 그때 종부세 너무 많이 냈을 때거든. 그리고 나는 누가 봐도 다 비싼 아파트를 갖고 있으니까 공시지가가 높아서 세금을 너무 많이 냈었어. 그러면서 내가 아 이제 집은 아니구나. 집은 그만 사야겠다 생각을 딱 한 거야. 그때 스탑했구나. 아, 그래서 내가 19년도에 딱 스탑을 하고. 누나 지금 그 압구정 꽤 많이 올랐죠? 19년대 그때 23억 5천이 지금 얼마 됐어요? 지금 42억 저 기쁨의 저 얄미운 저 눈빛 봐. 나는 뭘 해도 좋고 비싼 걸 사야 된다는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 깨달음이 크지. 아파트도 맞아요. 마찬가지. 누가 봐도 비싼 거 사는 거야. 잘 모르면 누가 봐도 비싼 거 사는 거야. 수능 잘 보는 거 입에서 그리고 제일 잘하는 선생님한테 가는 거 같은 맥락이라 맞아요, 맞아요. 잘 모르고 불안하다. 그러면 무리를 해서라도 좋은 거 가야 돼. 네. 그래야 오르는 갭이 리센치 오르는 것도 야 아빠 장난 아니다 막 이렇게 느꼈는데 잠실 5단지 오르는 것도 깜짝 놀랐어. 야 이런 집이 이렇게 올라? 압구정이 와서는 뒤집어졌지. 야 압구정 그러니까. 오르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이 맛을 우리 예전 시청자들 좀 알게 해주고 싶은 아실 거거든. 거고 몰라 뭘 알아. 누나 한 사람 인생이 진짜 이 부동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다 노동소득, 사업소득 다 비슷하거든 누나. 그러니까 결국 이 부동산 때문에 완전 인생이 이제 부자와 빈자가 완전 나뉘거든요. 정말 차 팔아서 건물 못 사. 차 팔아도 누나, 경쟁이 심해서 돈도 많이 못 벌고. 다만 아까도 말했잖아 10억에 샀는데 17억이 됐고 응? 잠실 5단지 15억에 샀는데 25억에 팔았고 압구정도 지금 23억에 샀는데 42억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20억이 올랐어. 물론 열심히 일을 해서 빚을 내고 그걸 갚고 현금이 되면 또 상급지로 올라 이사하고 이사하곤 했지. 다행히 내가 뻘짓 안 해서 사고친 까먹은 돈 없고 나한테도 맨날 집 어디 사야 돼요. 내가 아파트 이제 많이 하니까 우리 직원들도 되게 많이 와서 물어봐. 그러니까요. 내가 속 터져. 야 너 씨발 사구나 이게. 그쵸. 평생 무주택이야 새끼야. 내 맨날 야 그 현금 그 현금 막 20억씩 현금 있는 내가 집을 안 사고 있어. 전세 살고 하고 내가 친한 그 동기에는 내가 야 넌 그만 물어봐. 맨날 물어보기만 해. 그것도 와이프도 맞벌이야. 되게 고액 연봉의 맞벌. 그 정도의 스펙인 사람도 집을 못 사고 있는 거야. 누나 욕해야지. 나 욕하지. 딱 도장 찍을 때 나한테 와서 물어봐. 내가 건물 사고 그러니까 그것도 부럽고 배 아픈 거야. 야 네가 지금 건물 살 때 네 집이나 해결하고 와. 내 집도 없으면서 무슨 건물이야. 똘똘한 내 집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재테크를 하고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지. 그래야 네 어떤 심적 여유도 있다 그런 거고. 내가 많이 느껴. 뭘 해도 내가 이제 건물 대출 받을 때도 그렇지만 공담을 넣을 수 있잖아. 똘똘한 내 집 한 채가 얘가 금리를 몇 프로 떨어뜨려. 누나 공담은 공동담보대출. 누나 전문용 막 쓰면 안 돼. 말 줄임말로 막. 누나 못 알아본단 말이야. 어? 그래서 그것 때도 내가 너무너무 혜택을 받거든. 내가 그 얘기 해줄게. 건물주에 우리 학교에 의사들이 와. 우리 동기들 오거나 후배들 들어오면 이렇게 술 엄청 먹거든. 네네. 여기 왜 왔어요? 되게 잘 나가는 피부과 의사가 가로수길에서 해. 야 너는 여기 왜 와? 원장님들이 여기를 왜 와? 아 누나 자기가 건물을 큰 상가 한 층을 다 해서 개원을 했대. 피부과를 그때 당시 임대료가 2300인가 2600인가였대. 그래서 그때 당시 부동산이 이 상가 그냥 사세요 막 그랬대. 근데 자기는 이제 개원에 쫄보가 그쵸, 의사들이 그쵸. 어떻게 사니? 그래서 자기는 아니 제가 무슨 이걸 사 환자밖에 모르는데. 오, 그래서 자기가 너무 쫄았대. 그러고는 그 층에서 3년을 영업을 했는데 병원이 너무 잘 된 거지. 그래서 지가 그 층의 임대료를 다 내주고 있더라는 거야. 아하. 이자를 다 내주고 있더라는 거야. 2300만 원이 그 층의 이자였다. 그때 자기가 현타가 딱 건물을 사야겠네. 그래서 그 친구가 했어. 당연하지. 몇 개 해. 몇 부셔서 짓고 병원. 걔는 지가 병원을 운영하잖아. 다행이다. 병원 운영하고 짓고 병원 운영하고 짓고 해서 다시 또 매각하고 또 사고 또 사서 몇 개를 사. 건부대 가서 진짜 많이 배웠어. 야 80세 애들이라고 그래. 80년대생 애들이 너무 많아. 이 잘난 것들이 저렇게 전문직군에 똑똑한 회계사 세무사 막 서울대 카이스트 나오고 막 하버드 출신도 있어. 누가 봐도 먹고 살만하고 누가 그러니까. 봐도 전문직이야. 안 아쉬워. 나는 이제 워낙 헝그리하고 없이도 크고 그러니까. 공부에 한두 근데 얘네들은 골프도 잘 치고 돈도 잘 벌고 아는 것도 많고 야
반칙이다. 진짜 상류층이야, 상류. 너무 그 전문직 그 똘똘한 애들이 그걸 알고 와서 부동산을 하는 걸 보고 나 너무나 충격이었어. 그래서 자기가 그 층에 이자를 다 내주는 거에 자기는 너무 현타했다. 그러니까 누나 그게 제주부린 곰대고 본번 왕서방은 뒤에서 보고 따로 있는 거야. 라고. 그래서 의사분들도 똑똑하지만 이렇게 미련 곰탱이처럼 제주부린 곰만 된 사람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피디님 시대가 바뀐 게 옛날에는 세미나로 강의 오면 의사들이 이제 대대해갖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지금은 자영업자 낑겨갖고 나도 자영업자예요. 나도 건물주 돼야 돼요. 옛날에는 이제 의사들도 막 계급이 있는 것처럼 신분 상승을 얘기를 했거든요. 시대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당연하지. 세일즈 마인드, 서비스 마인드 없으면 병원도 안 가. 그러니까. 피부과 하나 가도 원장님 친절한 데가 살갑게 얘기해주고 리뷰 보고 작살 나면은 바로 당연하지. 당연하지. 나는 손님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워낙 많으니까 친절하고 너무나 이런 분들이 잘해서 차박구고 차박구고 하는 거야. 변호사, 회계사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걸 깨니까 그 의사들도 봉급 마인드에서 이제 자산 소득을 알게 되고 건물주가 되고 얘네들은 또 임대차 보호법 10년을 못 받은 사람도 많아 누나. 그러다 보니까 쫓겨나거든요. 근데 쫓겨나면 그 장비가 또 몇천만 원씩에 그것도 단골 고객들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이제 근데 의사들도 많이 깨어 있어서 누나 그래서 홍대 그 이후로 또 홍대 건물도 또 질렀죠 누나. 그렇지. 21년도에 내가 시드머니 17억을 들고 1cm 전세 빠지면서 그 사이 이 집은 이제 내가 전세 내가고 해서 현금집이 됐으니까 이사를 온 거고 내가 17억이 있었어. 근데 17억을 건물을 어떻게 사? 강남 너무 사고 싶었지. 근데 강남은 이자하고 이 커버가 안 되잖아. 그래, 마이너스니까 계속 보기는 하는데 적어도 캐시가 30억에서 40억은 있어야 한 120, 30억 정도를 사겠더라고. 근데 내가 돈이 그만큼 없으니까 그리고 나도 건물은 또 처음이니까 엄청 알아봤어. 내가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을 갔는데 나는 자동차는 지금 내가 너무 잘 알아. 예를 들면 호동이가 차를 산다 그러면 야 너 뭐 이렇게 사. 내지는 이거 사.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거든. 근데 건물을 사고 싶은데 내가 건물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 집도 아니잖아. 아파트처럼 자신 있지 않아서 건물을 매매하는 사람이 되면 내가 그런 해안을 가지겠다 싶어서 학교를 간 거야. 그렇게 하면서 발품을 팔고 중개인들 만나면서 건물을 보고 다니고 하다가 강남에 사고 싶었지만 여기는 이자를 감당할 능력이 안 돼서 홍대에 이제 수익률도 좀 나고 나중에 시세 차익도 볼 수 있을 것 같은 물건을 잡은 거지. 어디 샀어요 홍대? 홍대 서교동인데 상수역하고 합정역 사이. 아, 그 거기 공영주차장 있는. 홍대 얼마에 샀어요? 9,100. 9,100이요? 나는 언제나 사람들이 그래. 내가 살 때 언제나 꼭지야. 오를 걸 사면 되는 거야. 그 꼭지가 더 올라. 그러니까 좋고 비싼 거 사는 거야. 부동산은 알겠지만 빠른 결정이 빠른 걸 사잖아. 이틀 만인가 3일 만에 결정했어. 아침에 가보고 점심에도 가보고 주말에도 가보고 세 번 딱 임장 왔다 갔다 하고 괜찮네. 그리고 난 또 뭐 사주 이런 것도 보니까 네가 들어가지나 말라고. 여기는 도깨비 터라서 장사가 잘 되는 데니까 너 여길 거주를 하면 안 된다. 사주 그런 거 보지 마요. 나는 좀 믿어. 장사 그런 거 좀 믿어. 나랑 맞느냐도 보니까 그래서 거기를 잘 샀지. 사서 지금 뭐 많이 올랐고 임차인들 10개 있는데 뭐 공실이 이렇게 공실이 2개 있어. 얼마 전에 하나 나갔으니까 한 열흘 됐나? 10개 중에 8개 다 차 있고 그 건물이 뭐 또 해 득을 보고 있지. 벌써 한 10억 올랐나 봐요. 더 올랐 것 같아. 인근 시세 보면 잘한다. 나오잖아 평당 가격. 네. 누나가 지금 자수성가 200억 부자로 이슈가 되는데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오셨는지 사람들 다 궁금할 것 같아요. 맞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가 돌아가셔서 그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렇게 말씀들 하거든. 누나 다 기억나죠? 다 기억나요. 그때는 너무 어렸을 때라 슬퍼하지 못했던 게 안타까워. 막 많이 엉엉 울지 않았어? 그런 게 하나도 없어. 5학년인데 사실... 5학년인데 나 때 5학년은 정말 너무나 어린 친구였고 내가 성남에서 이렇게 뭐 장례 치르고 장례 시장에 사는데 동생이랑 가위바위보 하면서 그 계단에서 놀았어. 진짜? 근데 친척들이 막 오니까 아휴 쟤네들 어쩌냐 이렇게 하는데도 친척들이 많이 오니까 그게 좋았던 것 같아. 엄마가 왜 돌아가신 거야? 신장염을. 지금이면 살릴 수 있었던 거구나. 그리고 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파. 신장은 줄 수 있잖아. 딸이 셋이 있는데 줄 수도 있는 장기잖아. 누나 의료기술 발달이 아니라 돈이 없었던 거. 그렇지. 아빠는 뭐 하셨어요? 지금 돌아가시고 평생 한량이지. 평생 여자 덕에 사는 팔자셨지. 아. 여자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처럼 이렇게 원나잇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빠는 그분들을 정말 사랑하신 것 같아. 아. 우리 아빠는 그때 당시에도 애가 셋이고 다섯인데도 싱글 이모님이 와서 집에서 살았었어. 내 얼굴의 아빠라고 보면 돼. 남자가 나처럼 생겼으면 얼마나 잘생겼겠어. 상상이 가면 안 되는데 상상이 가면 안 돼. 엄마들이 총 다 해서 7명이 7명이라 하는데 7명 정도까지는 아닌 거 같아. 내가 이제 그만큼 많다 얘기를 했지. 기억에 나는 건 한 4, 5명이지. 나머지는 그냥 스쳐 지나가고 그런 사람도 너무 진짜 많지. 말 그대로 온라인이셨네. 아빠는 평생
선생님은 남의 밑에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본 적이 단한 번도 없는 분이시라고. 그런 엄마가 딱 돌아가시니까 뭐 풍지박살이나 등록금 낼 돈이 없으니까 중학교 2학년 방학부터는 어쨌든 계속 공장을 다녔어요. 대박이다. 그렇게 다니고 돈은 없는데 갈 방법은 산업체. 지금은 무슨 특성화 이렇게 되는데 그땐 산업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낮에는 공장 다니고 저녁에는 학교를 다니는 그런 기간들이 있었었죠. 그 등록금 있을 때고 그리고 등록금 안 내면 눈 감고라고 그러고 손들으라고 그랬을 때. 그래 맞아. 그때는 너무 창피한 거야. 그리고 눈을 감고 등록금 못 낸 사람 손들으라고 하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그건 너무나 그건 잘못한 거였어. 애들한테 실눈도 다 보잖아 누가 등록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늘 난 안 낸 사람 못 낸 사람. 나도 너무 그게 서러웠어. 저 같은 경우 혈우병이 있거든요. 마지막에 여기 병 있는 애 있지 병 있는 애 손들어 그래. 그러면 안 들었어. 빨리 말해 혈우병 있는 애 누구야 이렇게 해서 너 정확히 말해 그러면서 혈우병이라 말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일들을 그때 어린이들한테 너무 그건 평생 못 고치고 그냥 이거는 이제 희귀병이라. 내가 누나를 보고 싶었던 건 저도 아빠가 3명이었거든요 누나. 아 여긴 또 아빠가 3명. 아 진짜 진짜 우리네 부모님들 너무 사랑을 하신다. 맞아. 또 우리 엄마도 너무 예뻤거든. 네, 엄마의 얼굴이 이 얼굴이야. 남자들이 그렇게 꼬였어 나도. 나도 모신 이유가 저는 여자 대표들, 사업자들, 사장님들이 남자들보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도 너무. 네, 근데 이제 어떤 경단녀나 환경적인 거라든지 리더십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누나는 지금 오피니언 리더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 육아에 대한 어떤 뭐 집안 일에 대한 이런 것 배려도 본인이 잘하면 당연히 다 오너들이 배려를 한다. 그러니까 난 애들 때문에 안 되고 집에 뭐가 안 돼서 뭐가 안 되고 이러지 말고 제발 바닥 일부터든 뭘 할 수 있는 일이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지금 솔직히 혼자 벌어서 안 되잖아. 그쵸, 맞아요. 먹고 살 수가 없잖아. 그런데 우리가 회사에서도 보면 외벌이하고 맞벌이하고 정말 다르거든. 어떤 마음의 여유가. 물론 남자가 내지는 여자가 많이 그게 아니라 아, 이 사람이 집에서 맨날 나만 이렇게 보고 있다? 남편 바람나. 집에서 퍼져 있고 막 이러면 우리 남편 언제 오나 바가지 나고 애들이나 기다리고 난 그게 너무 인생이 너무 슬픈 것 같아. 신랑은 엘리베이터고 막 이렇게 가다 보면 나 이렇게 되게 흐뭇이 바라보면 내가 그래 난 아직도 내가 이렇게 좋아? 신랑 이러거든. 나는 이제 나이에 비해서도 우선 내가 이렇게 해배하지도 않고 뭔가 관리하는 일하는 여자잖아. 근데 우리 신랑이 보는 여자들이 딱히 내 생각에 나보다 나을 것 같지 않아. 네. 그래서 나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야. 듣기 힘들다 나 어떻게 해야 돼. 아니야 진짜로. 아 진짜로 이제 그래서 아니야 이제 그래서 누나의 몸까지 나와버렸다 이제. 나 어디까지 들어야 되냐. 죽을 것 같아 진짜. 그래서 나는 집에 계신 분들도 관리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일을 해야 어쨌든 꾸미고 나오고 본인 관리도 하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알고 남편하고도 대화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 채널에도 그 구독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얘기해주고 싶고 너무나 튀어나와야 되고 나와서 뛰쳐나와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나도 되게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지. 아무튼 결국은 여자들이 잘해. 우리나라 여자들이 똑같아. 하루하루 있는 게 인생 허비하고 아까운 시간이다. 그럼 그럼 방구석에서 당장 뛰쳐나와라. 그럼 그럼 진짜로. 그리고 옛날처럼 왜 너 때나 잘 됐지 그거 아니잖아. 지금은 인스타다 유튜브다 할 게 너무너무 그래. 많고 넘쳐나잖아. 베이커리 카페를 해도 가서 한 달이고 1년이고 그냥 나주건네 하고 일하면 좋아요 좋아요. 그거 눈에 들어오지 않겠어. 이렇게 물건은 때우고 저렇게 때우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하고 이렇게 상대를 해야 내가 오너도 할 수 있는 거고 건물도 사는 거라.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 하지 않아. 그건 실패도 아니고. 맞아 맞아. 일어나질 않아 아무 일도. 맞아요 누나. 근데 그럼 너무 슬프잖아 지금 100세 시대에. 많은 여자분들 대박 나라고 화이팅 한번. 화이팅 하시죠. 선배 씨 형님. 주부님들 화이팅. 대박 대박.